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무 고추장 장아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 말랭이로 할 거거든요. 시판하는 무 말랭이고요. 300g입니다. 무가요, 달거나 맛있으면 괜찮은데요. 무가 조금 매운맛이 났습니다. 물에 좀 푹 담가서 좀 씻어내고 하겠습니다. 좀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시면 좀 더 빨리 우러났는데요. 찬물을 부어도요, 금방 말랑말랑해질 겁니다. 고추장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무에 맞춰서 양을 좀 많이 덜어야 되거든요. 이건 제가 만든 고추장이라서 색이 조금 진해요. 두 종이컵 정도의 양입니다. 매실청 소주잔 하나 넣으시면 매실 고추장 되거든요. 이렇게 매실 고추장을 만든 다음에 고추장의 짠맛에 따라서 진간장은 조금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. 저는 소주잔 하나 넣는데요. 여기에 스푼으로는 한 5스푼? 짜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돼요. 고추장 장아찌는 약간 옛날 맛이 나야 되거든요. 조금은 짜야 돼요. 짤하게 담아보겠습니다. 자, 올리고당을 반 종이컵만 넣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30분 불렸거든요.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해졌습니다. 이제 좀 빡빡 씻어서 매운맛을 좀 뺄게요. 얹어서 무쳐보겠습니다. 무쳐보겠습니다. 물기 좀 있어도 되거든요. 그대로 무치겠습니다. 자, 이제 무치신 다음에요. 무말랭이의 그 부드러움 정도에 따라서 물을 조금 넣으셔야 되거든요. 좀 많이 불려졌다 싶으면 덜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좀 더 불려져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물을 한 컵에서 반 컵?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조금 찰박하게 해놓겠습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에서 물을 많이 먹어서 나중에 이렇게 좀 빡빡해지거든요. 물을 이렇게 좀 섞어놨습니다. 물이 약간 찰박할 정도로 이렇게 담가놨습니다. 지금 한 1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보시면은 무가요, 이렇게 국물도 약간 아직은 좀 짤박하게 있죠. 이걸 너무 바삭 마르게 하지 말고요.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촉촉한 듯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이거 지금 이제 먹어보면요, 맛있습니다. 이렇게 좀 짭짤하긴 한데요, 완전히 밥도둑 같아요. 지금 드셔도 되고요. 좀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더 이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한 며칠 더 이따 드시면 더 장아찌 같은 맛이 날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 좀 짭짤하게 했거든요. 왜냐면 이게 장아찌니까. 또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들이 해준 그 장아찌에 비하면 이건 짠 것도 아닙니다. 우리 보통 김치보다는 많이 짜게 했으니까 저처럼 좀 짭짤이한 장아찌를 원하시면 제가 만든 레시피대로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또 너무 짠 게 싫다 싶으면 진간장을 저보다 한 반쯤, 소주잔 하나 넣었잖아요. 반쯤 줄여주셔도 괜찮아요. 그래도 이거는 싱거운 것보다는 조금 짭짤한 게 또 매력인 무장아찌입니다. 도시락 반찬, 밑반찬 다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맛있는 무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옛날 무장아찌는 또 맛있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짜서 우리가 자주 먹기는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또 많이 안 짜니까 또 괜찮습니다. 자, 이거는 따로 양념하실 필요 없이요. 이대로 그냥 밑반찬으로 쓰시면 돼요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